네, 광주FC의 남기혜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광주FC가 또 벌써 3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. 이 상승세의 원동력이 뭘까요?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경기장 안에 가서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저희 경기를 또 저희 흐름을 가지고 오면서 경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굉장히 더 많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요즘 경기가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. 또 광주FC가 지금 볼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. 비법이 뭐예요? 어떤 특별한 훈련법이 있는 건가요? 아무래도 수비에서부터 저희들은 좀 빌드업을 통해서 저희들의 볼 점유율을 좀 높여가는 게 또 선수들에게 또 굉장히 큰 자신감을 또 심어주는 것 같고 아무래도 경기장 안에 가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저희 팀 경기를 하는 게 선수도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상대의 문전을 두드리는 찬스를 높여가는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또 두 경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?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준비했던 거를 준비할 거고요. 꾸준하게 저희 팀 경기 또 준비하는 거 있어서 절대 소람이 없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훈련했던 거를 또 경기장 안에 가서 또 그대로 또 발휘함으로 해서 저희 팀 경기력 분명히 가져올 거고요. 그리고 결과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